이번 주에 우리 당 공관위가 광역잔 자치단체장 공천 관련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랬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대한 어떤 이제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사 네. 결과가 나왔는데 단수 추천이 다섯 개 지역. 그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단수 추천이 다섯 개 지역. 네. 여론조사 없겠네. 네, 그러니까요. 아, 왜 단수 붙였어? 그리고 2인 3인 경선이 열 개 지역. 네. 근데 이제 광주가 보류됐다가 거기가 이제 4인 경선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대가 한 곳이 나왔죠. 후보 네. 추대가 한 곳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심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광역단체장이 완료가 되니까 지금 시도당에서도 그 이제 기초 광역 의원과 기초 단체장 심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산 단수로는 오고던 네, 후보. 그렇죠. 네. 오고던 후보가 확정됐죠. 네. 세종 울산은 송철호. 단수로 추천됐는데 네네. 오늘 약간의 좀 재심이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또 있어서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울산은 송철호 후보로 단수 추천되고요. 네. 세종은 이춘희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됩니다. 네. 강원도는 최문순 네, 최문순 네. 지사는 경쟁자가 없었고요. 아. 그냥 단수로 올라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공리에 이제 마무리 하셨고, 예. 또 이분이 워낙 겸손해서, 특히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성공리에 이걸 개최를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이 네,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강원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원도 원주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문순 지사. 네, 최문순 지사님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정치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욕을 안 먹고 하기가 어려운 게 정치인데. 욕하는 분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거죠, 최문순 지사. 그,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렸는데,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 전반적으로, 그 동네 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올림픽에 대해서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민들로서는 제가 보통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게 좀 잘 돼야 이제 좀 되는데 그걸 뭐 다 방해하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원도에 특히 이제 지방선거 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과 성적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강릉시장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예비 후보만 다섯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좀 강원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볼 때 강릉에서 다섯 명이 나왔다 그러면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게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게 그 지역 강원도나 이래서 경상북도나 네네. 우리가 조금 그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후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후보들만큼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 미래를.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감각적으로 네. 아 이번 선거는 나오면 확신이 있구나. 당선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강원도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잘 치르셨고, 네. 워낙 또 성품도 좋으시고, 또 강원도에 또 많은 발전도 일으키신 데다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자유한국당이 계속 평창 동계올림픽을 막 방해해가지고 그렇죠. 강원도 도민들이 아마 야당에게 굉장히 좀 분노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강원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국장님 책임지세요. 네, 강원도 원주. 알겠습니다. 치약산을 사수하라. 네. 치약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경북은 우리 오중기 후보. 예. 얼마 전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죠. 네, 그랬죠. 네. 네. 이분이 인물이 좋아요. 네. 잘생겼어, 일단. 아. 그리고 이분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단수 후보는 지금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예. 경북. 예. 서울은 3인 경선. 네. 3인 경선 지역이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그렇습니다. 아유, 여기가 뭐 가장 핫 이슈가 네.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 3인 경선 지역은 이제 서울을 보면 박영선 의원, 네. 박원순 시장, 네. 우상호 의원. 네. 두 분은 다 깔끔하게 인터뷰했잖아요. 네. 솔직히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인터뷰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큰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네. 예, 그 선거전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네. 저희가 했던 그 인터뷰도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네.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때 예. 인터뷰할 때 그 후보님들이 공약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공약. 예, 네, 공약들이.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종을 막 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나름 고수이시잖아요, 세 분 다. 네. 이제 경륜이 다 있으시고 연륜이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좀 더 솔직한 그런 답변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그 세 후보 저도 이제 그 달리라서 하는 게 다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다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훌륭하고 정책이나 모든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다. 네.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각자의 또 이 좀 개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네. 다르시더라고요. 네. 다 완전 네. 완벽하게 다르죠. 네. 네. 박영선 의원 인터뷰해 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역시 방송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시고 딱 예, 네, 딱 네, 부러지는 맛이 네. 딱 부러지는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벤트에 무척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신선한 이벤트. 네. 네. 박원순 시장님은 김혜영 쟁이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어떤 노련함? 그다음에 어떤 현직 시장님이어서 그런지 여유 이런 게 좀 느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묵직하다 이런 어떤 좀 느낌을 받았죠. 무게감이 있죠, 박원순 시장님. 네. 네. 하여튼 저는 박 시장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6년째 서울시장직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 그 많은 발언 중에서 한 번도 이 발언 중에서 어떤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정무적으로 뛰어난 분인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우상호 의원님. 제 옆 지역구. 네, 좋아하는 형.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상호 형, 아니, 우상호 후보는. 네네. 정말 이 정치의 신이에요, 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상호 의원. 네. 저희가 그 인터뷰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즘 상호 TV인가? 이렇게. 거기도 뭐, 스마트폰 네. 자꾸 막 뛰어다니대. 예. 달려라서 함께 약간 모방하는 거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분이 전에는 뭐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으로 저도 이제 알고 계신 의원님이신데, 인터뷰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홍대 앞 거리도 걷고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서당케가 영향을 좀 끼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나름 해봤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뭐. 아니, 특히 우상호 후보님은 그때 보니까 이제 86세대 선두주자로 저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인터뷰하고는 보니까 그 좀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지지층도 50대 이상 고연령층이셨고 그리고 그 자영업층에서 또 여론조사 이렇게 좀 분석해보니까 자영업층에서도 또 우상호 후보님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장성이 좀 있구나 이렇게 봤었어요. 우상호 후보가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에요. 원래 시인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국문과 출신이세요? 네. 네.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또 말도 잘하잖아요. 거기다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니까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세 후보가 친화력도 다 뛰어나시구나. 그렇죠. 네, 친화력도. 하여튼 새 후보 네. 정말 그 4년 임기를 그냥 1년 3개월씩 다 시켜봤으면 좋겠어. 이게 N분의 1로 해서. 네, 다 잘할 것 같고 각자 하여튼 매력들이 있는 후보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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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기대 네. 이재명 전해철 후보. 예. 요새 굉장히 뜨거워져요, 경기대가. 네, 점점 그렇죠. 특히 여기가 이제 전해철 후보님이 얼마나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네. 제일 관심사죠. 네. 예. 그 페이스북 보면은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전 지사 가상대결 조사 결과들 보면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인지도가 워낙,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거의 인지도가 80%로 나 80%. 네, 요즘 하는 말로 치면 인지도 깡패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 정도죠. 네. 네. 양기대 후보는 광명에서는 뭐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그 성남의 그렇죠. 이재명 시장 정도로 맞아요. 광명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네. 이름이 난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 네. 네. 주로 언론인 출신들이
정치할 때 보면 약간 좀 경직돼 있거든요. 근데 양기대 후보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뭐 소통을 해본 적은 없는데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광명시 김용호 의원님 네.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그쪽은 좀 이제 정치부였고 저도 정치부를 했지만 양기대 선배가 훨씬 이제 좀 활동력이나 네. 많은 또 언론인 생활을 많이 한 분이죠. 뭐 저랑 비교할 정도. 아니요, 의원님은 네. 그 언론인 출신이신데도 매우 유연하십니다. 네. 네. 이 양기대 후보님이 그 유라시아 철도 공약을 내셨는데. 저 그거 10년 전에 했던 얘기죠. 아, 그러셨어요? 네. 저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저 뭐 18년 전부터 네. 단둥으로 가는 철도 개방해서 제1의 통일의 첫 단계는 북한 철도 개방이다. 예측했었어요, 저 이것도. 어머님께서. 네. 아, 그럼요. 아무도 얘기 안 할 때였습니다, 그때. 네. 아, 지난주에 그래서 그 시진핑은 왜 이 방송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구에서 좋아요를 누른 거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 서당케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하나씩 걸려들더라고요.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보니까 이게 방송 하도 많이 하니까 네. 하다 보니까 하나씩 걸리는 거야. 정 의원님의 이제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지켜보면은 노하우가 하나 있는 게 하나의 주제를 공부를 하세요. 네. 하신 다음에 이 방송 저 방송을 다니면서 그걸 네. 연말을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어느 딱 단계가 되면 이제 그 정 의원님 표현대로 이제 혀에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메모리 칩이 혀에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대구는 이승천, 이상식, 임대윤 후보. 네. 인천은 김기용, 박남준, 홍미영 후보. 네. 대전은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후보. 네. 전남은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후보인데요. 네. 이번 이제 3인 선거, 네, 3인 네. 경선 지역은 네.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결선 투표라는 것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지금 3인 경선들 총 7군데죠? 네, 네. 네, 7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흥미진진한 아마 그 구도가 나올 겁니다. 아, 결선 투표. 3인 경선이 6군데. 아, 6군데인가요? 네, 네. 네, 6군데. 끝까지 한번 주목해 주시고 네. 네,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결선 투표가 50%를 못 넘었을 때 이제 1, 2위 후보들이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권리당원 분들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지역별로 보면 접전 지역들이 있거든요.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전남 이런 데가 접전 지역이어서 그 결과가 잘못 지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결선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뒤집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1위가 이거 들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네. 그렇죠. 혹시 그 1위 후보를 겁주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 안 뒤집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가 정말 재밌죠. 흥미진진. 네. 근데 이게 70년대 그 40대 기술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DJ, YS, 이철승. 네. 네? 네. 그때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DJ, 그러니까 YS가 과반을 확보 못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지금과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가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여관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결선 투표를 위해서. 그날 밤에 맞아요. 이제 그 조직원들이 여관에 다 도는 거야. 네? 그때 DJ는 수박을 들고 수박 여관방 똑똑똑 뚫리고 선배님 저 김대중입니다. 문 열고 와서 이제 수박 하면서 내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다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아마 YS는 좀 자만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YS는 사실 그렇게 밤에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결선 투표라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런 거죠. 그때는 이제 YS는 발을 좀 피고 좀 쉬고 계셨을 거고, 네. DJ 캠프는, 대의원들을 막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결선 투표 뒤집어졌는데, 이제 이 시대의 결선 투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차 경선에서 50% 과반 안 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집에서나 직장에서 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결선 투표가 모바일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네. 수박을 못 드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후보가 가서 뭐 만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또 네. 대원 수가 너무 많아.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선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좀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예상되는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내는 메시지와 정책 공약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마 이제 인물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결선은
2등과 3등의 연대. 네. 그렇죠. 그래서 2등, 3등이 표를 합쳐서 1등을 이기는 거였는데. 네. 그건 이제 조직적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2등, 3등이 거기서 딱 결합해서 바로 5단 내리면 이제 지지층 대의원들이 바로 이제 연대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오다. 이게, 오랜만에 네. 듣는 말인데. 네. 오다. 네. 근데 이 온라인 투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2등, 3등이 자기 지지층들한테 뭐 연대했으니 뭐 찍어달라 이런 것도 아마 대의원들에게는 썩 좋은 영향으로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인 경선 지역이죠. 네. 네. 충북의 오재세 의원과 이시종 예. 현 지사죠. 예, 예. 충남의 복기왕 양승조. 네. 복기왕 전 아산 시장이고 예, 예. 양승조 의원은 현역 의원. 예. 전북은 김춘진, 예, 송하진. 김춘진 의원은 전 의원이고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고요. 네. 송하진 현재 시장이죠. 아, 도지사. 아 도지사, 예, 도지사 참. 예. 네. 예. 제주는 이제 김우남, 문대림 후보. 네. 광주는? 광주는 지금 그 좀 복잡해요. 예, 여기가 윤장현 광주시장이 불출마 하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단일화를 해갖고 강기정 의원님하고 양향자 최고위원하고 이용섭 일자리 네. 부위원장님 이렇게 네 분이 지금 경선을 하고 할 예정이시죠? 광주 굉장히 뜨겁던데요? 그럴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후보들은 재밌진 않겠죠. 아, 그렇죠. 네. 좀 피를 말리죠. 네. 경남은? 김경수 그쵸, 우리 의원이 예. 단수. 예, 단수 추천됐죠. 뭐 공윤배 후보나 몇 분들이 결국은 참 열심히 그 준비했다가 경남의 승리를 위해서 세 명의 예비 후보들이 선당우사. 네. 네. 참 어려운 결정을하신 네. 것 같은데. 그리고 김경수 의원을 도와주겠다고 네. 다 천명하셨어요. 예. 그 후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검명해 보니까 참 우리 당 후보들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네. 네. 이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네. 네, 기원합니다. 이윤영 소장님은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그 경남도지사에 거의 불이 붙은 상태고요.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김태호. 김태호 대 이제 그 김경수 확정됐죠, 김태호? 예, 리턴 매치이고요. 거기 김태호 후보가. 네. 또 인간 진암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무나 보면 나이 물어봐서 그냥 한 살이나 많은 형 누나. 네, 네 맞아요. 뭐 이런 데는데 요새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데 좀 지났죠.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말씀을들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김경수 후보 제일 관심 있다면서요. 그건 언론이 관심 있는 거고요. 네. 서울이랑. 서울이랑 인천, 아니, 경기. 경기. 예. 아무래도 이게 서울 지역이 그래도 역시 제일 인구도 많고 예,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해 보니까 그 공약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TV 토론 아마 정책 토론 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경기, 경기는 지금. 그 거의 솔직히 이제 이재명 후보 대 전해철 후보 양기대 후보 3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많이들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양기대 후보와 전해철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 그리고 이 결선 투표제가 이제 이런 지역이 좀 묘미를 가질 수가 있는 있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디가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전국 다 우리 후보들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제주 있잖아요. 아, 제주요? 네. 예. 이제 엊그저께가 이제 4.3이었고 네. 대통령께서도 내려가셔서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뭐 지금 무소속 4.3 이후에 뭐 무소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가 그 좀 예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제주요? 예, 제주 그런데 일단은 현재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희룡 지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또 후보가 누굴 낼지 네, 네. 이제 후보가 지금 여기가 또 제가 보기에는 삼자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지역을 제주도로 지금 예, 예. 얘기하시는 거죠? 또 왜냐하면 2부에 우리 또 4.3 특집 우리 이제 게스트 모셔서 말씀. 강원도 신경 쓰니까 제주도 신경 써요. 그러니까 치약산을 사수하라.
그러니까 그 저 산 속에 사니까요. 네. 그 섬이 또 관심이 가고 이런 네. 건데.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총선 때도 그때 제가 덕컷 유세단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세 지역구가 사실은 다 위태롭다. 안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세 지역구 다 차지를 했는데 항상 제주도가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분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 저 사삼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괜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데 이번에 어떨까?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이제 지금 속속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30년 후로 전 돌아가는 기분이야. 네. 그분들 참 건강하신 분이래요. 3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야, 또 후보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올드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드보이. 네. 이게 이제 실제는 친박표의 결집을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은 보수표. 아직도 친박표를 결집시키겠다. 결집,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보수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현재는 친박표 예전에 친박표들이 한국당엔 있지만 더 한 번 더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흘러간 인물들을 다시 이제 공천을 했는데 어쨌든 표방은 보수표의 결집을 위해서. 그 공천했다고 얘기를 하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이제 보통 선거 때만 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노인 폄하 네.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저쪽에서 워낙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대받아치기를 준비하고 있진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지역 정치를 하면서 경로당을 네. 가면 어르신들은 어르신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젊은 후보들을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보수표 결집한다 또 어르신들 좀 표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 네. 공천이 잘못돼가고 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다. 네, 자유한국당의 공천은 관심 없다. 근데 네. 전략은 정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수표 결집이라는 것보다는 그 새 인물을 육성하기 싫어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랑 친분이 있거나 좀 옛날에 이제 지금 활동하다 좀 쉬고 계시는 분들을 다시 좀 불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젊고 유능한 후보들은 네. 좀 자유한국당에 몸 닿기도 싫고 그렇죠. 출마해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출마들을 다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인영 소장님 말씀처럼 그럴 바에는 좀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차기를 좀 보장받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행위로 뭐 가까운 뭐 네. 지인 내지 뭐 네. 개파의 네. 작은 개파의 수장들 뭐 이인재 의원이 이제 충청권 네. 또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네. 뭐 이런 분들을 네. 통해서 자기 이제 세를 좀 확보하려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쉬고 있는 분들 다 불러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호출. 그렇죠. 네. 근데 정치가 이럴 때 불러낸다고 잘 편되지 않아요. 잘 편되지 않아요. 네. 네. 더 깜짝 놀라운 건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지사가 이게 확정된 네. 거 맞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안 왜냐하면 네. 안철수 뭐 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서울에도 살지 않는데 서울시장 나오냐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네. 네. 뭐 이사는 금방 오면 되긴 하겠지만 원래 경기도지사고 서울이 전혀 인연이 없지 않나요? 연고도 없기도 하고 대구 네 맞아요. 예, 네 대구 쪽에 지금 어디 사시죠? 이저 김문수 전 그걸 잘 모르겠네요. 지사께서 경기도 아닐까요? 그분의 집은 어디야? 최근에는 대구였겠죠. 대구에서 그렇죠. 출마 한다고 그때 내려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서 나왔죠. 가셨다가 네. 지금도 거기 계셨냐 이거지. 그러니까 대구요? 네. 출마하실 때는 가셨겠죠.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출마하실 때는 가셨을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나서는 이제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때 자주 나왔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맞아요, 반대. 맞아요. 실거주지는 서울이었나? 태극기 집회 나오느라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좀. 네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요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는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해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연대 가능성.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절대
연대는 없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네. 내긴 내는데, 이제 찍기 힘든 후보를 내서, 어떤 그 정서적인 연대, 내지는 뭐, 그 유권자에게 맡기는 듯 보이는 연대,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이잖아요. 네. 뭐 지역구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바른미래 네. 소속과 자유한국당 소속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지금 그런 움직임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당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중앙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없다 그러놓고 지역에서는 하게 되면 그건 또 저희 뭐 시민들을 네. 농락하는 거죠. 위아래가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네. 근데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0, 30대들이 김문수 지사를 알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요. 알긴 알까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그 소방관이 전화와서 그 관중성명 네, 관중성명 네. 네, 그게 뭐 수십만 명이 그걸 다 들었더라고요. 네. 그 짤의 대왕이시죠. 네. 이 어록이 유명한 게 많으셔서 최근에 또 들었어요, 저. 네. 그러세요? 네. 어쨌든 그 예, 인지도는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인지도가 뭐 인재 의원 얼마 높아요. 김문수 의원도 인지도 높은데 정치가 인지도가 높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인식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후보가 만약에 나왔으면 네. 이제 뭐 조만간 단일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다른 후보보다 이 김문수 이제 전 도지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래서 이제 맡기는 하더라고요. 거죠, 그냥 알아서 연대를 하시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의원으로 확정되면 네. 이인재 후보, 김문수 후보, 김태우 후보가 이제 세 명이 딱 나란히 이렇게 그렇죠. 서 있으면 이제 올드보이죠. 올드보이는 올드 트로이카. 네. 거기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완구 전 지사도 네. 지금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대단한 정당이에요. 네. 네. 잊혀진 인물을 다 불러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대단한 정당이네요.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누가 나올지 네. 또 몰라요. 근데 소장님 이게 네. 이런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이 저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올 뭐예요? 사람이니까 후보로 나올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 아니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네. 있는데 그 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전행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상수 창원 지사랑 사이가 또 안 좋잖아요. 거기는 현역인데도 공천 안 주고. 아 그걸 보면은 꼭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게 사심 공천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홍준표 네. 대표가 정치 참 잘해요. 네. 정말 좀 잘해. 요즘에 의상 코드를 가죽 점퍼로 딱 네.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황당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갈색 가죽 점퍼인데 일단 라이더라고 그러니까 비싸 보이더라고. 네. 그런데 제가 딱 떠올리는 가죽 또 하나의 가죽 점퍼가 있었어요. MB의 가죽 점퍼. MB 그 지하 벙커 들어갈 때 이렇게 입고 네, 다니던 네. 점퍼랑 좀 다른 느낌. 군복 아니에요 그거는? 공군용이라고 네, 아니죠. 네, 이건 네. 공군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토바이 탈 때 입는 옷이에요. 홍준표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사복 형사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복 형사. 그 80년대 수사반장 최불암 선생님의 수사반장이 나왔던 네. 조용사. 네. 아 예. 조용환 씨. 조용환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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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치 사이즈는 다르지만 네. 네. 그 당시 이제 80년대 이제 주로 사복 형사들이 가죽 점퍼를 입었죠. 왜냐면 칼에 안 찔리기 위해서 가죽 점퍼 입었다 그랬는데 가죽 점퍼 입어도 칼이 막 들어간대요. 네. 그거는 이제 확인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어저께 서울시장 네. 출마 선언을 광화문 서울시 의회 앞에서 그렇죠. 당직자들만 모아놓고 네.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다 딱 멈췄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당직자야. 시민이 없어. 네. 한 명도 없을까요?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 대선 때 이 보이스톤과 그래도 좀 다시 흡사해지고 있죠. 흡사해졌고, 네. 얼굴이 굉장히 해맑게 또 바뀌셨더라고요. 네. 이게 그 부분의 선거 모드인가 보죠. 목소리나 이런 게. 저희 당 후보는 아직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선거 판도를 좀 흔들만한 파괴력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나요? 글쎄, 그 정당 지금 인물로는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파괴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네. 그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확정이 되면 중도표 결집에는 좀 중도표가 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중도표가 안철수 중도나 보수나 안철수 약보수. 후보가 중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제3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이즈가 한 14에서 16 정도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지층들이 이 좀 선호하는 인물이 안철수와 같은 요런. 정말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당이 또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좀 그 한국당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람들 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찍어주기 좀 그렇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기에는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그렇죠. 사표 만들기 싫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찍을 수가 있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네. 가지도 못하는 네. 사람들이 찍어주는 정당.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제 옛날 사람들을 불러서 친박표를 결집을 하려는. 그러니까 요새 MB가 욕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박근혜가 낫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구나. 예, 예. 네. 그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보수표가 자기 정체성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가. 네. 예.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안철수 후보가 뭐 IT 쪽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엄청난 여론조사였을 거예요. 이은영 소장님을 통했을지도 모르고 이분이 통계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네. 느껴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엄청 해서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진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얻었든지 네네. 아니면 의미 있는 2등이라도 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지 네. 그 이미지 개선 중에는 자연스럽게 더 보수화시켜서 대선 때는 자한당이랑 미래당이랑 뭐 단일 후보 내지 통합 이런 과정 속에 하나로 좀 볼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렇죠. 네. 내가 한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나왔을 때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뭐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 찍기는 좀 그렇고 이럴 때 이제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김혜영 국장님 뭐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그분 매우 독특한 분이다. 한국 정치사에 제가 뭐 많이는 모르지만 네.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 여태까지 지금 등장한 이후에 한 걸어온 뭐 행보라면 행보인데 네. 그거나 또 이제 당을 막 합쳤다 째졌다 막 하고 다시 뭐 하는 게 참 독특하다. 네. 뭐 말씀하시는 그 투만 톤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전대미문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자주 나오시는 김홍걸 우리 상임의장님 네. 표현 비슷하게 하자면 참 전대미문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그 어느 매체를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쪽에서는 이분 나와봤자 안 될 건데 왜 나오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왜 나올까를 자꾸 묻는 분들은 나와서 행여나 되면은 대권이고 안 되면 당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분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서.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선거 중독이 걸렸을지도 몰라.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선거를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궐선거로 총선 나왔죠. 예, 당대표도 예, 나왔죠. 총선 나왔지, 당대표 나왔지, 대통령 나왔지, 시장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정치가 중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원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집에 쉬고 있는데 뉴스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갑자기 야 재밌네.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야. 그럴 때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나씩 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지금 중독에 걸린 거죠. 이 안철수 후보 같은 제3 후보가 예전에 보면 박찬종 후보라든지 정주영 지지했던 그런 계층이나 아니면 정몽준 지지했던 계층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약간 버전업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네. 가령 박찬종 전 의원 변호사께서 만약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박찬종 후보는 이제 좀 소신이 네. 좀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그 권력을 추구했지 뭐 연대나 그런 거는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뭐 치종일관 독구다이. 독구다이.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거예요. 업그레이드 같은. 아, 이게 업그레이드. 네. 때거리, 때를 연대를 추진하는 아. 그 독구다이. 네. 우리 방송에서 일본 말씀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아까도 저도 오다라는 얘기.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오더 네. 독구다이는 뭐 독구다이 일본 말이에요. 아, 그럼 뭐로 네.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독자. 독자. 아니면 독신? 뭐 그런 뜻이죠. 네. 네. 알겠어. 홀로 뭐 그런 뜻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아까 그 경기도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당에서는 경기가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후보, 예, 예. 남경필 후보가 현 지사예요. 그렇죠.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제가 남경필 지사 네. 질의했죠. 네. 그때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이 여론조사대로면 당신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다. 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남경필 후보. 일단 남경필 후보가 당적 변경이 조금 잦았거든요. 악재가 많아. 예, 네.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남경필 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정책들, 뭐 청년통장이라든지 그런 게 그 자유한국당 칼라라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지지층 칼라와 정책 칼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최고로 받을 수 있을까 그 좀 의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상 대결을 하면 민주당 후보군들과 가상 대결을 하면 남경필 지사가 조금 이제 지는 걸로 나오죠.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 나는데 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차이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확인해 보셨어요? 남경필 최근에 네.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남경필 지사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천 지역. 예. 네. 아까 인천 지역은 우리가 좀 많은 얘기 못 나눴죠? 네네. 네. 인천 지역은 김교홍 전 예. 의원, 예. 박남춘 현 의원, 예. 홍미영 구청장. 네, 예, 구청장. 네. 그 여기가 조사기관마다 지금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 어쨌든 지금 1위, 1강 2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강을 계속 좀 유지하는 거는 박남춘 후보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새 후보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네. 요거는 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종복 현 시장. 네. 또 지난 국정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인천의 스마트 시티에 아, 예. 큰 그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야무지게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인천 시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아마 100억 가까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유종복 시장이 당선됐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이번에도 할까요?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종복의 당선이 박근혜의 무죄다. 뭐 이런 슬로건 괜찮잖아요. 무조건 낙선이지 그런 슬로건 걸리죠. 네. 그 박남춘 의원이랑 유종복 시장이랑은 아마 동문인 것 같아요. 아, 네. 인천 지역의 학교에서 동문 관계인데 아마 인천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네, 네. 우리 당 후보에게만 주목해주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방송이 너무 좀 그런가요? 우리 당만 후보만 주목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울경 쪽으로 가볼게요. 예. 네. 아까 부산, 예. 울산, 예. 경남. 네, 여기가 사실 의미가 있죠. 우리 당에 승리한다면. 그쵸. 이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 출신으로 지금 광역단체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광역단체장이 되면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경북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김부겸 장관 네. 출마 거의 만약 했다면 아, 예, 예.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 권영진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네. 결과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김부겸 장관은 그래도 끝까지 네 그냥 정부를 지키겠다 그 입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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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산은 오거돈 서병수 여기도 리턴 매치예요. 서병수 예, 네. 지난 국정감사 때 아, 예. LCT 문제로 또 제가 네. 예. 조금 기스라면 일본 말이니까 흠집 좀 냈습니다. 흠집. 아, 예. 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MBN 리서치 플러스 조사 보면 오거돈 후보가 51%, 그다음에 서병수 현 시장이 33.4%로 격차가 17.6%포인트 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3월 24, 25일 날 814명 대상 조사한 결과거든요. 네.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현재는 유리한 국면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의 가장 대표적인 의원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장재현 의원. 아, 예. 네. 아. 장재현 의원 생각하면서 투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빼고 그냥 그분 얼굴만 딱 항상 상기시키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울산. 예, 네, 예. 울산 또 장재현 의원의 미치게 바람 때문에. 이게 지금 왜 경찰하고 싸움을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며칠 있다가 네. 밤 늦은 밤 SNS 통해서 경찰을 사랑한다고 네. 그렇게 SNS에 글을 남겼다가 네. 우리 경찰분들의 더 비난을 더 비난을 받았어요. 더 받으셨던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경찰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네. 후원금 반환 받겠다고 그러나요? 네. 십몇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김기현 울산시장이 측근 비리 수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결과 혹시 있나요?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장도 연루가 됐다라는 게 나오면 상당히 여기도 지금 좀 조사 결과가 네. 민주당에게 또 유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우리 당에서는 약간 판세가 네. 조금 요동쳤던 이제 충남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예 아픈 네. 기억이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과 예. 박수현 후보의 사태로 우리 당의 압승 분위기에 조금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구본영 초단 시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예. 우리 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지만 지금 예비 후보들이 또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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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거의 선거가 그 블랙홀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1, 2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지역하고 연령 중심으로 조금 그 여론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그 충청권에서는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는 좀 동정론 내지는 부인하는 네. 그런 게 많았는데, 영장 기각되고는 지금 좀 배신감에 따른 분노 같은 게 점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을 해야 될 그 민주당 후보 두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전후로 해서 40대 이하는 그 비난 여론이 좀 세고 40대 이상에서는 동정 여론이 형성이 되는 지금 분위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에서 출발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충남도당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수 성향 지지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 대선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많이 이제 입당도 하시고 영입도 네. 되시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옛날부터 이 충남을 지키면서 그 여러 가지 시민 활동이나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어떤 지지세를 형성해 가야 될 것이냐 이 좀 기로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사건 때문에 네. 큰 변수가 생겼지만 저는 그 이후에 또 변수는 이인재 후보의 공천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대표 슬로건은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과거를 선택할 것이냐. 네. 우리 충청도 시민, 도민들이 설마 과거를 선택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아까처럼 그 이제 배신감에 따른 분노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경선에서 그 양승조 의원이 예, 경선을 통과하시면 그 양승조 의원 지역이 또 보궐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천안 갑과 병 두 군데 보궐이 생길 경우에 이왕구가 나오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또 과거로 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고연령하고 공직사회 쪽에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좀 고민을, 고심을 하는 네.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당이 그 몇 가지의 악재를 네. 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하고 저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예. 호남은 아직 이제 광주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이야기를 나누고요. 예. 보궐선거. 예.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지역구가 이제 8곳으로 늘어났어요. 예. 공천 작업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원병에는 이제 김성환 네. 전 노원구청장이 네. 지금 단수로 등록했고요. 송파을은 송기호 후보, 최재성 후보. 네. 송기호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네, 민변 변호사 네. 출신이죠. 최재성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그렇죠. 삼성 국회의원이고요. 예. 전남 무안 신안 영암은 백재욱.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네. 이제 청와대 예. 또 선임행정관도 했고요. 선임행정관 전이죠. 예. 얼마 전에 예. 이제 청와대를 나오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서삼석 무안 군수.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공천,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그 경선을 통과하시면 지금 보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관심 지역이 아무래도 그 송파을하고 천안 지역.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이 나올 그 김해을 지역 세 네. 군데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가장 좀 관심 가는 건 송파을 지역인 것 네. 같습니다. 여기가 언론인 출신이 지금 붙어 있고 네. 그 전문가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지 그게 좀 관심으로 대표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 그 보궐선거 지역은 좀 후보가 네. 또 확정되면 또 다음 방송에서 예.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헌 관련 여론 동향. 개헌 관련은 지금 리얼미터에서 3월 28일 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면 찬성 의견이 6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개헌은 당위적인 찬성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면 통일을 원한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하는 것처럼 개헌은 그런 게 많은데 이번에 조사한 거는 개헌안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다음에 이 찬반 여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위적인 찬성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문제 훌쩍 넘은 거고요.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북 관계 관련한 여론 동향은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그 일단은 그 우호적인 여론이 기본적으로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트럼프라든지 김정은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적으로 어떻게 또 뭔가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 4강 외교가 추진되어 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4월 27일 남북대화 네. 올해 북미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렇죠. 네. 그 대화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제일 큰 변수죠, 사실은. 근데 예. 지난 방송에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한반도의 주변 국가의 그 어떤 그 관계가 네. 4대 강국이 다 개입하면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를 그 마음에서 이렇게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관성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통일 정책이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그쵸. 수 있어요. 예. 그래야지 트럼프 정부도 문재인 정부를 더 신뢰하고. 네. 왜냐하면 정부가 흔들리면 외교 관계가 네. 흔들리거든요. 네. 네. 그 문정인 교수님 이제 그. TV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네. 아,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수가 뭐냐 그때 말씀하신 게 국내 요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좀 전에 김용호 의원님 말씀도 국내에서 뭔가가 여론이 흔들리거나 해버리면 대외 정책이라는 게 가던 길을 못 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절대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과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네. 우리 국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끝까지 좀 지지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이제 54분이 지났어요. 네. 이제 못 하신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그 네. 지금 이제 의원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당에서 홍보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선거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남북 관계 4강 외교 개헌 이렇게 큰 이슈들이 있는데 홍보를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4월은 남북. 5월은 북미, 6월은 개헌. 이 로드맵에 따라서 네. 우리 홍보도 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네. 이제 사실 현수막 에 대한 그 정당 정치가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현수막 홍보가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현수막 홍보는
그냥 평범한 이슈 갖고는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막 예산 폭탄에서 막 400조 막 이렇게 썼잖아요. 네, 네. 밑에는 만화도 뭐, 그리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하지만 이번 4월 달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본으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할 생각이고 네. 6월 개헌 이쪽에도 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예. 최근에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블루펜. 아, 예, 봤어요. 네, 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추진하는 아주 어려운 정책을 네.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쉽게 설명하는 네, 그런 코너가 있어요. 예. 미국 백악관 오바마 정부 때 화이트보드인가요? 아.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백악관의 어려운 정책을 하얀 칠판에 그쪽에 이제 뭐 대변인 같은 네. 백악관 관계자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벤치 마케팅해서 블루펜이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루는 우리 당 색깔이잖아요. 네. 색깔로 민주당을 말한다. 아, 그래서 블루펜 네. 유튜브에 1회는 이인영 의원이 개헌 네.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고요. 그거 봤어요. 예. 이제 오늘 2회 지금 이제 현재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기예보 형식으로 아, 예. 재밌게 너무나 예. 재밌게 연출해 주셨거든요. 아. 그거 아마 모레쯤 업로드 될 겁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그거 유튜브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57분 가리키고 있어서 이제 1부 서당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케 46번째 방송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